한국이 망하는 이유. 저는 한국이 앞으로 계속 좀 망할 거라고 봐요. 왜 그렇게 보는지 그걸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망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망한다. 망한다는 거는 어떤 경제 소득이 줄어든, 혹은 그냥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급격히 줄어드는. 소비는 일정한데 소득이 계속 줄어들거나 급격히 줄어드는 게 망하는 거죠. 그죠? 소득이 계속 줄어든다는 말은 벌어들이는 돈이 없단 말이잖아. 들이는 돈이 없다. 벌어들이는 돈이 없다. 한국이 벌어들이는 돈이 없단 말은 수출이 안 된단 말이죠. 수출이 왜안 되느냐? 수출이 안 되는 이유는 상품은 일단 재화와 서비스 두 가지를 상품이라고 보통 우리 얘기를 하죠. 그죠? 상품은 두 가지 팔리는 상품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품질이 좋거나, 두 번째, 가격이 좋거나. 품질 대비 가격이 좋거나. 품질과 가격이 상품에 팔릴지 안 팔릴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품질은 빼고 이 가격 파트를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상품은 재화와 서비스도 했는데, 사실 서비스는 상품이죠. 재화만 생각을 하면 돼요. 서비스를 수출하진 않잖아요. 그죠? 팔리는 것은 재화를 수출하는 것이고, 서비스는 재화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어떤 과정, 일련의 과정. 부대 과정. 이게 문제, 이게 서비스가 관건입니다. 서비스가 관건. 근데 상품은 보통 상품 가격은 기본적으로 이윤과 그리고 원가로 구성이 돼요. 그죠? 원가로 구성되는데, 이윤과 원가와 그리고 뭐 비용도 할까요? 비용. 그렇죠. 이유는 상품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은 이유는 내가 10%, 10만큼이고, 원가는 예를 들어서 80이고, 비용은 예를 들어서 10이 되는 거예요. 원가라고 하는 것은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것을 원가라고 얘기를 하고, 이윤은 이제 사업자, 자본가의 이윤이 되는 것이고, 비용은 상품에 생산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걸 말하는 겁니다. 필수적이진 않지만 부대적으로 유발되는 것. 이걸 뭐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보통 공사를 하다 보면은 공사 집을 짓려고 그러면 자재를 구매를 해요. 구매하는데 이 자재가 100%다 집을 짓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자재의 일부는 어떻게 되나요? 일부는 소모되죠. 소모. 요걸 뭐라 그러죠? 제가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를 뛴 지가 좀 오래돼서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합판 한 장을 사는 겁니다. 합판 1 곱하기 1. 합판을 잘라서 써요. 잘라서 그중에서 90%는 활용을 하고, 나머지 짜투리 10%는 버리는 겁니다. 회품, 폐기. 요게 비용입니다. 요게 원가입니다. 요게 가격이 되는 거죠. 그죠? 가격은 이제 이윤과 원가와 비용,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비용을 어떤 필수적인 비용이 있을 수도 있고, 필수적이지 않은 비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중국과 한국의 상품을 보자. 중국에서 생산하는 상품 있고, 한국 상품. 두 개가 이제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합니다. 188개국에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8개국의 시장에서 똑같은 중국의 자동차와 한국의 자동차가 경쟁을 하는데, 둘다 이윤은 10%를 이윤을 가져야 되고, 한국도 10%를 가지는 거죠. 10%를 가지고. 그죠? 그리고 둘다 이제 원가는 비슷해요. 원가는 둘다 거의 80% 넣는다고 하죠. 80%.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원가가 제가 보기에 60%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0%가 비용이에요. 비용. 그리고 얘는 비용이 10%.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격을 구성하는 이윤과 원가의 구성비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하죠. 1000만 원. 100만 원 할까요? 100만 원이고 한국 자동차는 150만 원. 150만 원. 좀 더 비싼 자동차입니다. 10%니까 15만 원이 여기에 이윤이 되는 것이고 60%니까 90만 원이 여기에 거의 되는 것이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50만원이 45만원이 되겠군요. 45만원 이렇게 비율이 되죠. 그리고 중국은 10, 80, 그리고 10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유는 둘 다 똑같이 100만원, 얘는 100만원이고 얘는 150만원이 되는데 그러면은 얘는 아니죠. 이윤은 10이고 15. 그러니까 한국이 이윤은 더 크고 근데 원가는 중국이 좀 작고 그죠? 그런데 비용 측면에서 한국이 월등히 높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높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높아요. 이것 때문에 한국이 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때문에 망해. 도대체 비용이란 게 뭐냐? 원가라고 하는 것은 국제 글로벌 시장의 어떤 철강 시세 그리고 에너지 시세 이게 주된 원가입니다. 자동차를 생산하려면 철강과 그리고 플라스틱 그러니까 유화 제품과 그리고 에너지 뭐 천연가스를 쓰던 뭐 석유를 쓰던 하여튼 국제 시세잖아요. 국제 시세 이런 것들이 원가를 차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유는 뭐 부가적인 거니까 상관이 없고 나머지 이제 이 중국에서 이 10만큼 들어가는 이 비용이 이제 중국의 재반 인프라 비용 인프라 비용. 비용과 그리고 이자 비용. 재반 인프라라고 한다면은 교통이라든가 물류라든가 등등이에요. 교통, 물류, 병원에 가야 되니까 의료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주거도 필요하고 등등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 요걸 이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비용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의 재생산 비용.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자 비용 혹은 다른 말로는 금융 비용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입니다. 요걸 합쳐 가지고 중국은 1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만드는데 10만큼이 들고 그리고 한국은 45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자동차가 품질과 크기가 비슷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주행 거리가 300km 되는 전기 자동차다. 그죠? 4인승이다. 승용차다. 그러면은 품질과 크기가 비슷한 자동차잖아요. 그죠? 품질과 크기가 비슷한데 가격 차이는 이렇게 난다. 품질이 한국이 더 조금 더 좋다고 뭐 하죠. 그러니까 그게 더 비싸고 그리고 팔린다고 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150만 한국산 자동차가 좀 더 비싸고 그리고 품질도 좀 더 좋다. 이렇게 상장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부분, 그러니까 앞부분 이윤과 원가는 국가별로 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국가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이 비용입니다. 비용의 차이가 큰 거죠.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과 금융 비용입니다. 의 차이점.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 재생산 비용. 이게 뭐냐니까 각국의 인프라 비용. 인프라 비용.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체제 비용. 체제 비용 자체가 이미 금융 비용을 포함하니까 여기다 적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 비용이 되고 비용을 체제 비용. 체제 비용은 체제의 비효율성에 기인한 비효율성이 아니죠. 그냥 체제 비용은 입법 사법 행정과 그리고 및 기타 인프라 비용 더하기 금융 비용. 금융 비용. 요 두 개를 체제 비용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죠? 그렇게 이렇게 이름 부르기로 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체제 비용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 이게 결국 체제 비용인데 그죠? 체제 비용이 되는 건데 요 체제 비용이 차이점이 왜 발생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 간의 체제 비용 차이가 10과 45만큼 난다고 하면은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체제 비용이 차이. 체제 비용의 차이는 물가의 차이. 물가의 차이. 물가의 차이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노동자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요한 필수 재화의 가격, 필수 재화의 가격 차이. 그죠? 그러니까 주거라든가 뭐 병원이라든가 집이라든가 뭐 병원비라든가 뭐 교통비라든가 통신비라든가 등등등등이잖아요. 옷도 입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등등등이죠. 요 비용이 요건 필수 재화의 가격 차이인데 그럼 이 중에 하나만 딱 떼 가지고 병원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병원비 한국과 중국의 병원비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보자면 중국 병원 가보셨나요? 저는 가봤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사랑니를 발치를 중국 병원에 가서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의 병원비 차이가 결국 차이가 있다면 이것이 한국산 상품과 중국산 및 중국산 상품의 가격 차이로 여집니다. 이거 연결. 이걸 전이된다고 보통 표현해요. 전이 옮겨가는 겁니다. 옮겨가는 가치 이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잉여 비용하고 잉여 가치는 좀 다른 얘기인데 그거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병원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체제의 효율성 차이입니다. 체제의 효율성 차이.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중국에서 사랑니를 발치했어요. 발치. 사랑니 어금니 안쪽에 있는 어금니 안쪽에 묻혀 있는 살 속에 묻혀 있죠. 묻혀 있는 사랑니를 발치했어요.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힘든 수술입니다. 수술입니다. 살을 찢고 그 속에 있는 어금니만한 크기 어금니보다 더 큰 이빨이 그 어금니 안쪽에 묻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아픈 걸 이제 도로 꺼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은 턱이 마비가 되는 평생 장애인이 되는 그런 엄청난 수술인데 그때 겁도 없이 중국에서 제가 이 수술을 받았는데 중국은 치과 병원이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치과가 병원이 있다는 것 그때 처음 알았는데 치과 병원에서 수술을 병원에서 젊은 여자 여의사 두 명이 같이 수술을 해서 사랑니를 이걸 깨서 너무 커서 한꺼번에 못 뽑아내고 망치로 두드려서 이제 조각조각 내서 하나씩 다 꺼내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 비용이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 한 5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5만 원이었는데 물론 건강보험 없이 다 지불한 돈이 5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건강보험 없이 요 사랑니를 수술을 하는 비용을 한다 그러면 이게 한 200만 원 정도, 2-3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서는 그 당시 5만 원 내지 10만 원 그리고 한국은 100에서 200만 원 정도 100에서 상당히 큰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치과에서 못해요. 치과에서 못하고 대학병원의 치과나 치과병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큰 공사입니다. 근데 5만 원과 10만 원 한국 100만 원 2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왜 나느냐는 거예요. 왜 나느냐라고. 병원뿐만 아니라 밥을 먹더라도 그렇습니다. 밥도 중국에서 먹는 식사, 중국 식사와 그 같은 수준의 한국에서 먹는 식사 두 개를 비교하자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한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요. 3배, 4배. 대략적으로 서너 배 차이가 나고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이제 같은 품질을 비교했을 때 옷이나 신발이나 자동차나 등등 다 비교했을 때 한국이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 차이가 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나라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왜 중국은 상품 가격이 싼가요? 중국 상품 가격이 싼 이유 물어보면 임금비가 싸서 비가 저렴하다. 임금비는 왜 저렴한가요? 생활 물가가 싸서
물가가 저렴하다. 뭐 생활 물가가 왜 저렴한가요? 인건비가 같은 말 동어 방법이죠.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중국 상품 가격이 싼 이유는 중국의 뭔지 모르지만 체제 효율성이 한국보다 한국의 그것보다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체제가 왠지 한국 체제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게 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공산주의 국가인데 어쨌거나 사회주의 국가고 한국보다 이게 더 높을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럴까라고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라고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한국이 잘 모르지만 한국의 체제 내에서 비효율적인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중국엔 없지만 한국에 매우 비효율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대략적인 것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일단 재화와 서비스부터 얘기를 하죠. 서비스, 재화와 서비스. 상품은 재화 또는 서비스라고, 재화 또는 서비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서비스는 사실 재화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가나 비용이 됩니다. 따라서 상품은 재화만을 얘기해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할게요. 서비스 산업이란 건 있느냐? 서비스 산업. 이 서비스 산업이란 걸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서비스는 산업이 아니라 서비스는 그래 3차 산업을 서비스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차 산업은 2차 산업을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1년의 비용일 뿐입니다. 그 자체를 독립적인 산업으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금융산업이라고 표현하는데 금융산업. 산업. 금융은 산업이 아니에요. 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산업으로 만들어주고 서비스도 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산업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게 한국이 앞으로 망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망하는 이유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모든 서비스는 재화에 그 가치를 실현합니다. 서비스의 가치 실현. 상품은 가치와 이윤의 합계잖아. 합계. 가격. 가격은 가치와 이윤. 가치라 그럴까요? 원가라 그랬어. 원가와 이윤의 합계. 그래서 이 이윤을 이제 잉여 이윤이라고 그러나요? 잉여 이윤이라고 표현하나? 서플러스 밸류. 잉여 가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잉여 가치. 이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원가. 되는데 서비스나 산업. 그중에 금융도 포함됩니다만 걔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원가 속에. 원가, 이윤, 그리고 가격. 비용. 그리고 비용의 합계, 비용의 서비스가 들어가는 서비스의 합계, 그렇죠? 금융이라든가 등등이잖아요. 이 비용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한국이 중국보다 한국산 제품이 중국산 제품보다 비싼 이유는 각각의 상품에 포함된 이 서비스 비용이 중국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요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니까 이 비용,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은 가격 이걸 이윤과 그리고 원가와 그리고 비용이 되고 그 이제 자본론에서 다루는 건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다루는 거는 이윤과 원가에서 이 이윤을 그러니까 자본가의 착취 수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쁜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고 그거는 자본 사회주의 말 자본론에도 그렇진 않아요. 자본론에서도 이윤은 이걸 그냥 뭐 자본가의 착취라든가 이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뭔가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좀 특수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가가 있고 다음에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 비용이 관건이 되는 겁니다. 비용. 그러니까
이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상품의 가격으로 이 두 개 합쳐서 나중에 이것 자체가 여타 상품의 원가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상품의 원가로 되고, 그러니까 이 가치죠. 이만큼이 가치가 됩니다. 이만큼 가치, 새로운 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 이퀄 이윤과 원가, 이게 가치가 됩니다. 원가만이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는 이윤과 원가를 합친 거예요. 자본가가 가져가는 목, 할당되는 목, 프라핏이죠. 프라핏이고 원가, 코스트, 여기 합쳐가지고 가치가 됩니다. 이 두 개 합쳐서 새로운 상품이 되고, 이 새로운 상품은 다시 나중에 또다시 원가가, 다른 상품의 원가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상품의 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예요. 그죠? 새로운 상품의 원가에다가 또다시 이윤을 합쳐서 이것이 또 가치가 되고, 또 이것이 또 다른 새로운 상품의 또다시 원가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윤과 원가가 있다가, 그죠? 그것이 다른 상품으로 옮겨가서 가치가 이전되는 겁니다. 가치가 이전돼서 또 이윤을 붙여서 이것이 새로운 가치가 되고, 그죠? 새로운 가치에다가 나중에 또다시 새로운 이윤, 여기다가 또 새로운 이윤을 합쳐서, 이윤 합쳐서 또 새로운 상품의 원가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 또다시 새로운 이윤이 되고, 새로운 이윤이 돼서 또다시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순환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윤 자체는 아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이윤 자체는 정당한 자본가나 경영자의 노동의 목이에요. 그죠? 그 공장 노동자가 받아가는 목이 정당한 것처럼, 그 사업체의 경영자나 자본가가 받아가는 목도 정당한 겁니다. 당연히 정당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비용은 다르단 말이에요. 비용은. 비용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자동차가 아니고 짜장면을 합시다. 짜장면 가격이 5,000원이다. 5,000원이고 그 중에서 500원이 이윤이고, 그리고 짜장면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가 중에서 밀가루 가격이라든가 뭐 등등등등 이게 3,000원이고, 그리고 비용이 1,50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비용 1,500만 떼보죠. 비용 1,500원이 뭐냐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교통 물류 비용 있고, 직원 의료 비용 있고, 직원 학자금 지원 비용, 의료비 지원, 학자금 지원, 그리고 원자재 밀가루 등 식자재의 물류 비용, 요런 것들이 다 비용에 포함되는, 그죠? 근데 요 금액이 중국과 한국 사이에 월등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간단하게 말해서 이 비용은 보통 체제 비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다 체제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금융 비용, 체제 비용 속에 사실 금융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체제 비용은 그러니까 인프라 비용과 금융 비용인데, 이 금융 비용은 따로 떼서 나중에 얘기하고, 인프라 비용만 따로 보죠. 인프라 비용은 각종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재반 인프라 이것의 효율성에 의해 그 크기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IT는 공동인증서랑이 필요하다. 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이 공동인증서가 중국에는 없단 말이에요. 금융인증서도 중국에는 없습니다. 그럼 금융인증서를 만들고,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비용. 개발 비용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 공동인이나 금융인증서를 활용을 해야 되는, 소비자가 활용해야 되는 데서 오는 불편함,
불편함. 불편함도 비용이고, 그리고 시간 소비. 소비도 비용이죠. 만약에 중국에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없는데 한국에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 IT. 그래서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로그인 하려면은 이런 게 필요하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요만큼의 비용을 추가해야 되는. 요게 어디로 하느냐니까 한국산 상품에 추가된다는 거죠. 한국산 상품 가격에 추가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법원에 있어서 법원의 판사, 뭐 검사, 뭐 변호사 등등등등의 인건비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인건비도 한국산 상품 가격에 추가된 가격에 비용으로 추가되는 원가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이러한 것들. 요 잡다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한국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같은 물건 같은 품질과 크기의 물건 물품에 대해 상품이죠 상품에 대해 예, 한국과 중국 가격 차이가 두 배다 가격 차이가 두 배 사실 두 배 더 납니다 현재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 100이고 중국은 50이란 말이에요 에이. 한국은 다시 한국은 어디로 가버렸나요? 아 여기 붙어 있네. 왜 다시 적을게. 일단 한국은 100원이고 중국은 50원. 그러면 이 중에서 필요한 건 45원.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각기 45원은 원가예요. 45원 원가. 중국도 45원 원가. 이유는 각기 5원입니다. 이유는 각기 5원. 5원. 근데 이제 부대의 비용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은 비용이 50원이 되는 것이고 중국은 비용이 일단 제로로 하죠. 제로. 하면은 중국에서 유발되지 않는 비용이 한국에 무려 50이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얘기할 때 중국산 물건이 싼 이유 인건비가 싸서 인건비가 싼 이유 중국산 물건이 싸서 물건이 싼 이유 인건비가 싸서 이렇게 순환 논법으로 가지 않고 상품 그 자체만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은 특정 상품 그 자체만 가지고 왜 한국산 물건이 중국산 물건보다 비싸냐라고 하면은 한국의 각종 시스템 입법과 사법과 대표적으로 입법 시스템, 사법 시스템, 행정 시스템. 행정. 그러니까 도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뭐 읍면동 사무소라든가 그리고 재반 서비스 업종과 그리고 IT 서비스라고 한다 그러면은 업종이라고 그러면은 뭐 공인 회계사라든가 약사라든가 뭐 약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등등등이나 그리고 IT 분야에서 각종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독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컴퓨터 산업에서 가장 저도 개발자고 여러분도 개발자잖아요. 우리 개발자 입장에서 서로 깨놓고 얘기해서 컴퓨터 산업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고비용인 시스템이 윈도우 시스템, 마이크로소프트 시스템입니다. 품질은 가장 낮고 가격은 가장 높고 효율성은 가장 떨어지는 거예요. 리눅스와 애플의 맥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비교를 했을 때 그렇잖아요. 이 고비용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얘는 고비용 구조. 그리고 한국의 IT 산업이 얼마나 개판인지는 뭐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정말 개판이죠. 공동인증서니 공인인증서니 보안 모듈 키보드 보안이니 그거 다 비용이고 다 쓰레기들입니다. 한국의 IT는 말 그대로 쓰레기장이란 표현 말고 다른 말로는 뭐 적절한 말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걸 리눅스로 통일한 중국과 러시아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업종에 있는 회계사, 뭐 세무사, 약사, 약국 이런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거 다 자동화돼요. 세무사가 우리나라에 2만 명 있고 약사가 3만 명, 회계사가 3만 명, 10만 명의 전문직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수도 없이 많죠. 이 양반들이 GDP에 포함되지만은 국가적으로 상품에 어떠한 가치도 부과하지 않고 오로지 비용만 유발하는 겁니다. 도청이나 시청, 읍면동 사무소도 마찬가지. 전부 다 자동화할 수 있어요. 99%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사무소 직원이 뭐 50명이 일을 하고 있으면은 그 중에서 49명의 일은 자동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동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비용이 결국 한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상품의 가격에 추가되는 것이고, 요것이 한국산 상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등장하기 전까지 중국과 좀 있으면 러시아도 등장해요. 중국과 러시아가 등장하지 않으면, 세계 시장에 등장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 왜 없냐 하니까 한국의 경쟁 상대인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보다 한국의 이 뭐라 그러나 이 시스템, 서비스 산업이 월등히 비용 대비 효율이 높단 말이에요. 비용 대비 효율이 높다. 높죠. 그러니까 중국이 없다면 아무 문제 될수 있지 않고 여전히 한국산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잘 팔릴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한국보다도 월등히 체제 효율성이라든가 체제 비용이 낮은 체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국가가 등장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거스를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제 한국의 효자품 무기, 반도체, 조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스마트폰 같은 IT 제품이 있고, 그리고 뭐몇 가지가 있죠. 요런 것들이 있는데, 요러한 것들이 앞으로 계속 잘 나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0%. 왜냐니까 중국은 이미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까지, 반도체 생산 장비. 예를 들어서 ASML 같은 겁니다. 핵심 장비도 이미 또 자체 생산을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ASML, 네덜란드의 ASML 수준은 못 미치지만 14나노미터까지 이미 생산,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장비로 모든 것을, 반도체의 모든 공급 서플라이 체인, 시작부터 원료부터 해서 최종 제품까지 하나의 국가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뒤 혹은 10년 뒤에도 한국이 반도체가 지금처럼 한국이 효자 상품이 될 거라는 보장은 제가 보기에는 제로라는 거죠. 뭐 어쩌다 보니까 얘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좀 말이 너무, 제목이 한국이 망하는 이유 이러면은 좀 그렇고, 조금 순화하죠. 한국 경제의 앞날이 딱히 밝지 않은 이유, 구조적 이유, 요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하나 뺄수 없는 게 있죠. 요 부분, 그러니까 한국의 이른바 서비스 산업 체제, 한국의 서비스 산업 전반의 엄청난 비효율. 그냥 비효율이 아니라 엄청난 비효율이에요. 서비스 산업, 정부 산업, 정부도 하나의 산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부라 그래. 정부와 서비스 산업 전반의 엄청난 비효율. 이게 결국 한국의 상품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요걸 어떻게 처리할 방안이 없다는 거죠. 읍면동사무소를 어떻게 자동화하고 약국을 어떻게 자동화하겠어요? 약사들이 당장 할 일이 없어지는데, 공인회계사 세무 업무 회계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미 제가 그 코드도 이미 작성을 했고, 그걸 이미 시연도 했죠. 작년 4월 달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인회계사 자체를, 공인회계사 CPA 세무사 요거 다 자동화 간단히 합니다.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걸 현실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현실에 적용하는 건 거의 불가능. 왜 불가능한지 그 이유는 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교통물류 비용을 현재 우리나라가 GDP 16% 정도예요. 한국의 교통물류 비용이 GDP, 지금 많이 내려갔습니다. 2023년 경우 기준으로 해서 10% 내외입니다. 내외. 그러니까 연간 300조 정도 되죠. 요걸 반으로 줄일 방안, 절반, 150조 정도로 줄일 방안. 간단합니다. 모든 자동차, 모든 차량의 자율 주행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라서 도로를 정비합니다.
도로와 신호 체계를 새로 구성했는데 신호 체계를 새로이 구축함. 이게 상당히 비용이 들죠. 상당한 비용이 들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150조를 줄일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어려운 이유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이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없으면은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한다 그러면은 자율주행 제일 간단한 기술이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이 어려울 게 뭐 있어요? 라이다도 필요 없고 레이더도 필요 없고 그냥 카메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적용할 방안은 없단 말이에요. 없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니까 바로 중국이 없는 금융비용, 이자비용. 이자비용. 이게 한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 가격의 최소 절반 이상입니다. 최소 50%가 금융비용입니다. 이자비용이라고 하면 이게는 지대를 포함하는 거예요. 임대료. 임대료, 건물의 임대료라든가 건물 자산 가격. 내가 건물을 뭐, 은행에 융자받아서 건물이나 땅을 샀다. 그런 다음에 그 모기지론이라고 그러죠. 그 대출금을 갚아 나간다. 그게 다 이자 비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판매하는 상품 가격이 100원이면 그 중에 50%가 금융 비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국에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중국은 그러면은 중국은 이자 없이 장사하느냐, 혹은 건물이 공짜냐? 그건 아니에요. 중국도 건물이 있고 그리고 임대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임대료는 국가가 다 대부분 회수합니다. 대부분 국가가 회수해서 회수한 돈을 다 사회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구조죠.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한국의 이자 소득, 한국의 이자, 지대 소득, 수입이라고 할까요? 수입은 사적 소유입니다. 개인이 그걸로 가지고 BMW도 사고, 뭐 테슬라도 사고, 뭐 또 해외여행도 하고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이자 소득, 중국의 지대 수입은 국가로 와서 인프라 재투자, 인프라 재투자. 도로로 닦고 철도도 낳고 병원 의료 비용도 지원하고 등등으로 쓰인단 말이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은 노동자 생활 물가가 낮아지고 생활비가 낮아지고 따라서 임금비를 줄일 수가 있고 임금비를 줄이고 따라서 상품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상품 가격을 하향화하죠. 하향. 그러니까 경쟁이 될래야 경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죠. 체제 비용, 상품의 가격은 다시 자본가의 이윤. 중국도 자본가 이윤이 있어요. 그리고 제품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가, 그리고 비용. 이 비용이 이 상품은 이제 재화만 상품이라고 해야 돼요. 서비스는 상품이 아닙니다. 이 비용은 서비스 유발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및 정부 비용이죠. 그리고 금융. 요 두 가지가 다 이 두 가지가 비용을 유발하는 요소이고 이 두 가지 요소가 중국에 비해서 한국이 월등히 높고 이 월등히 높은 것을 해결할 방안이 없는 겁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인 겁니다. 이건 체제적인 거라서 그럼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있는 모든 땅을 토지를 국유화하겠다. 한국에 있는 모든 은행을 국유화하겠다. 혹은 뭐 건물 임대료의 90%를 세금으로 회수하겠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니까 앞으로 한국 상품은 계속해서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도 이미 무역적자 최초로 대중 무역적자가 2023년 처음으로 무역적자가 있었죠. 2023년 최초 무역적자, 대중 무역적자입니다. 무역적자였는데 앞으로 그 폭은 확대되고 세계 시장 전역에서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한국산 상품. 한 제품은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없는 구조. 그 구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서비스 산업, 서비스가 정부의 비효율. 어떻게 보면 무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부패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의 부패도 한국의 부패보다 만만찮게 부패한 국가입니다만은 그 비효율성, 간단히 말해서 한국의 공동인증서라든가 인증서, 뭐 금융인증서라든가, 뭐 법원의 인지라든가, 인지라든가 등등등 이러한 것들이 존속하는 이상, 뭐 회계사란 직종이라든가, 세무사라든가, 뭐 약국이라든가 이러한 사회 직종, 직업 혹은 여타 사회적 장치가 어떤 존속하는 이상은 계속해서 한국산 상품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고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해체한다 그러나 제거한다 그러나 소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